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 어떤 학문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았다. 이건 그렇게 세상에는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자기를 보시고 자기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다스리는 만물, 모든 것, 우리 인간의 영역을 벗어날 생명이 없습니다. 다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서야 할 원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원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여 우리 인간에게 돌려주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원래 가졌던 그 영광과 축복을 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떤 불이익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는 선에도 선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위장한 것이고 유혹이고 사탄의 모든 일은 악한 것도 악한 것이고 선한 것도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모양으로 접근하든 그것은 다 선한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우리를 돌려주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적극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아니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고 농부라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역을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제 그 일을 맡기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목적은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원래 가졌던 그 영광과 축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데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 벌써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인 하나님의 예정을 만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전부터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지만은 때에 따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선택한 분을 보내주시고 창고에서 마치 물건을 내어주듯이 사사시대 때에 부르짖으면 즉시 내어주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즉각 내어주셔도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부르신 사람이 잘못될 때에는 체인지도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을 택했다가 버리고 또 다윗을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잘못되어 바꾸시는지 하나님이 처음에 잘못 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시는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은 추천받은 분이 하나도 없고 다 직접 부르셨고 사도시대에도 사도행전에도 13장 2절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고 뽑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뽑은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장로의 신학대학에 지난번에 수고하신 우리 이사장님과 새로운 이사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우신 하나님이 다 마음이 선하셔서 우리 손대호 이사장님을 중간에 버리지 않으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손 이사장님이 끝까지 마음에 드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이사장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많이 기다리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단과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도해 오신 대로 이렇게 귀한 이사장님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교회를 이렇게 보는 것하고 또 목회 현장의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는 건 서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분야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또 교회를 보면 교회가 단순한 것 같지만은 또 교회도 대단히 복잡하고 또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면
또 신학교대로 또 이렇게 보는 학문적으로 보는 눈이 따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 세워주신 우리 이사장님은 학교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올바로 섬기고자 신학교의 역할을 위해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시고 또 학교에 계시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다가 그 다음 교회로 갔었어요. 교회로 가서 보니까 신학교도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걸 또 보셨을 거예요. 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신학교를 볼 때 또 교회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지철 우리 이사장님은 참 양면을 다 갖추신 참 귀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이건 영감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아, 꼭 하나님 잘 세워주셨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꼭 학교에 필요한 분이 필요한 때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학교로서도 참 감사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종회적으로도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이 학교를 잠깐 섬긴 이사로 섬긴 일이 있는데 이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없지만은 제가 그때 이사장을 하라고 자꾸 그래서 투표하는 시간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나를 찍으면 내가 되는데 내가 이 찍어야 되나 안 찍어야 되나 이게 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총회도 동점일 때가 많은데 총회가 동점으로 다시 재투표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아, 이사위원 몇 명 안 되는데 이 모두 이 다 숫자가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저는 나는 장로의 신학대학의 이사장으로는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이사장 하실 분이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저를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네.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갔지만은 아 장로의 신학대 그 다음 그때 되신 분이 잘 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 번도 장로의 신학대학의 어떤 이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마음에도 없었고 제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지철 목사님이 이번에 이사장 되신 것은 참 우리 한국교회 다 모두 기뻐하시고 우리 교단이 다 좋아하신다. 왜 꼭 되실 분이 되셔서 참 오늘 감격스럽고 우리 학교에 대한 발전 또 우리 학교의 정체성 여러 가지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사님이 받으신 은사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 학교의 앞날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두 이 시대적인 위기를 다 모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위기다, 어려움이 있고 또 신학교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위기가 무슨 한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계절화되어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수백 천 가지가 다 우리가 위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에 한국교회와 우리 신학대학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신학교니까 학문의 전당이지만은 역시 신학교는 이 학문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발전하는 이 세속 학문보다는
오히려 기독교는 이 지키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발전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그것이 유익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를 찾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학문과 같이 찾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완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완전하고 그래서 교회는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은 이 많은 도전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기독교 교회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타협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늘 지불하고 고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개혁이 발전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나 또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들도 다 돌아가자라는, 원래 걸 지키자, 원래 걸로 회복하자라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발전하지 못해서 기독교의 위기가 온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고 아수르에 붙들려간 모든 원인이 지키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선교, 오직 은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만한 기도를 지금 그만큼 하고 있는 사도들은 다른 일은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느냐. 우리 시간이 목회 사역의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느냐, 우리 시간 안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다른 위기는 밖에서 찾지만은 오늘 우리 위기는 안에서 찾고 또 우리가 신학교도 오히려 더 많은 이 영적인 이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를 위해서 기도에 좀 더 힘쓰는 사역자들을 많이 길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이 학교가 우리 모교고 우리 아들 또 여기 나왔고 우리 사위도 여기 나왔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 100여 명이 다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거의 장신대를 나와서 저는 장신대가 좋고 또 장신대가 잘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사장 취임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마음의 합한 자로 세워주신 우리 손대호 이사장님과 새로 이 학교를 맡겨주신 우리 신임 이사장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이 학교를 섬기고 이 학교가 잘 되어야 또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 이 민족의 은혜가 하수처럼 흐르고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도 우리가 이 동산에서 얼마든지 밝은 조명으로 민족의 미래, 통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감사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